네, 안녕하세요. 팀 현성팀입니다. 네, 성취상의 12폭포 안내. 어떻게 안내가 되어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저장은 1폭포에서 5폭포, 12폭포. 주차장에서 1폭포까지 25, 1폭포에서 5폭포까지 10분, 5폭포에서 12폭포까지 20분. 네, 상봉이 2.5km 50분. 네, 그래서 주차장의 상봉에서 1시간 45분으로 안내가 되어 있네요. 네, 주차장에서 성봉 5.1km, 시간은 1시간 45분 되어 있네요. 네, 성취산 높이는 648m의 성취산 충남과 전북 경계 있고, 저 곳곳에는 암릉이 이어져 푸른 노선이 그래서 경관이 좋다. 12폭포는 옛날부터 시인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였고, 계곡에 따라 연료 펼쳐지는 하얀 비단폭을 태국의 정적 속에 떠올 펼쳐진 폭포의 전시장이기도 하다라고 안내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밑에 모치 마을에서요. 저기는 12폭포까지 네, 성봉, 네, 성취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옆에는요. 네, 1폭포에서 네, 12폭포까지 안내가 되어 있네요. 네, 네, 1폭포, 제1폭포, 2폭포, 장군폭포, 3폭포, 일주문폭포, 4폭포, 3단폭포, 5폭포, 죽도포, 전폭포, 6폭포, 구치소, 유천폭포, 네, 제7폭포, 고려폭포, 8폭포는 명설폭포, 9폭포는 은옥폭포, 네, 10폭포는 거북폭포, 11폭포는 금융폭포, 12폭포는 산악폭포로 이렇게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네, 여기는 성취산의 12폭포 중에 제4폭포, 3단폭포라고 합니다. 3단폭포. 네, 12폭포 중에 제4폭포, 3단폭포. 네, 한번 주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네요.
폭포 중에 그 사폭포의 삼강폭포라고 불리는 삼강폭포. 시원한 바람과 시원한 물결, 삼림대가 들것 같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물결도 시원하고 무서운 심상, 상추상, 폭포 등의 그사폭포 어제는 황선 기자였습니다.